김주형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장 김주형입니다. 예, 본부장님, 이제 어제 이태원 참사 관련 성명서를 내셨죠? 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네,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예,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책임자를 밝혀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것이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추모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주장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면은 어떤 경찰이나 소방서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정작 책임져야 할 지휘부들에 대한 책임 묻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뭐 일례로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거고요. 이제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일선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다녔던 우리 일선 대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경찰이든 소방이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본에서 말하는 최성범 소방소장의 혐의가 현장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구급처치 등에 대해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지시하지 못했고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네.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뭘 알고 이런 걸 하는지 정말 이제 의문을 품고요. 예. 정말 이제 그 전 인력들이 다 통원돼서 그 참사 현장을 사실을 좀 해결하고자 저희 직원들이 노력했던 사실들을 다 누구나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CCTV라든지 방송 영상을 통해서 다 예, 뭐 수차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었던 부분이고요. 예. 대응 2단계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네. 이게 대응 2단계를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대응 2단계를 거는 것 자체가 사실 무책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장님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시고 자기 눈을 직접 현장 확인하고 이 대응에 달한 상황을 정말 어느 정도까지 수위를 높여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20-30분 정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흘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 20-30분이면 사실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인지도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뭐 재난을 뭐 총책임지는 행안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면 인지도 못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이런 단계를 발행을 하고 처치했다는 데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 예. 본부장님, 근데 저는, 이제 그 특수본에서 말하는 게 사고 당일 오후 10시 43분에 이제 최성범 소방서장님이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것이고 2단계를 약 30분 지난 11시 13분에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에 있는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2단계를 발동했는데 경찰 시각은 요 사이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사이에 10시 43분에서 11시 13분 사이 30분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해서 네. 지금 책임 묻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단계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1단계는 그 전 그러니까 영상 소방서 전체 인력을 동원하는 거고 2단계는 인접서를 이제 동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인접서의 1단계가 이미 발령되는 그 순간부터 인접서에 있는 소방 인력들이 모두 이태원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왜 종로에서 먼저 구급차가 왔냐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미 용산에서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미 인접서에서는 이미 다 현장으로 도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발령이 좀 늦었다. 2단계 발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오고 있었다? 이미 오고 있었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저희는 이제 그런 참사가 벌어지거나 하면은 대량의 인력을 임명하고 동시에 이제 구조대원들을 빨리 투입해서 빠른 참사를 좀 더 막자라는 저희가 이제 항상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이게 정말 혐의가 되는지 정말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지금 특수본은 또 보니까 구급차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서 도로 한가운데로 몰려들어서 구조가 늦어졌다. 여기에 대한 책임 역시 최성범 소장 소방서장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구급차가 그러면은 거기 현장이 저도 이태원 현장에 가봤지만 아니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차선도 사실 넓지 않은 것이고 이미 불법 주차도 많이 되어 있었고 인파가 많이 몰려든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 통행이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량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는 길을 그래서 이제 대원들이 차를 세워놓고 뛰어갔던 대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데도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 어떠한 소방 작업을 시작하셨던 분이 어떤 이후에 올 소방차들에 대한 동선까지도 미리 체크를 해서 서로 상호 밀리지는 않게 길을 터주고 초반에 자리를 잡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그 차량이 이제 그걸 예상을 하면 예. 그 차량이 아주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 현장에서 이제 내 뒤로 차가 안 막히게 할 것 같으면 이 차가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현장을 지나가지고 저 앞에 차를 세우고 뭐 200m든 300m든 이제 그런 이제 거리를 두고 다시 뛰어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게 또 상황이 더 잘 정리가 돼서 교통 통제가 완전히 4차선이 더 빨리 그 차단이 되었다고 하면 4차선 모두 다 이제 저희가 소방에서 상영을 하면 그런 문제 사실 없었겠죠. 근데 초반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됐다는 순간 어차피 도로 통제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는 차량들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최성범 소방시장이 그 순천향대 병원을 임시 영안소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이 이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영안실이 아니라 사실은 응급환자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몰렸어야 되는데 사망한 죽음이 환자보다 더 많이 몰렸다. 이거 판단 미스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분명 말씀드리지만 응급실이랑 영안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예. 그래도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영안소에 가셨던 분들은 이미 그 재난의료단에서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디메시라고 하는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나와서 사망을 판정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정을 안 했으면 응급실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다 사망을 하셨던 분들이 죽음으로 이게 차가운 바닥에 착 일렬로 딱 누워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실은 기관장 입장으로서는 저걸 계속 방치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차가운 바닥에 죽음들을 저런 식으로 방치했다라는 사실의 이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설하기 위해서 사망하신 분들을 한해서 먼저 영안실로 이송하신 거죠. 예. 그 어쨌거나 지금 그 이런 상황,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가 좀 무리하게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한데 참사 현장 상황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저 당일날 사실은 처음에 그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그 정도의 대형 그 인명 피해가 날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도저히 사람이 안 빠져서 서장님도 제가 그 알기로는 뒤쪽으로 돌아가셔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뒤에서 해결을 안 하면 앞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뒤쪽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골목 뒤쪽편으로. 뒤쪽편으로 빨리 정리하고 싶은 그때 좀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소방관 생활을 했지만 이런 재난을 겪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재난을 한 번도 못 겪어봤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예. 이런 재난을 겪었을 때 직원들 사실은 나름대로 뿌듯했었어요. 이런 빨리 대처를 했고 직원들이 총 출동해서 뭐 저녁에 이제 심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뿌듯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입건이 돼버리니까 직원들이 이제 허탈한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도 이게 정작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사실은 뭐 대표해서 사장님이 입건 되신 거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직원들이. 최 사장님이 참사 당일에 직접 순찰하지 않아도 될 위치였다면서요? 맞습니까? 기본이었어요. 그러면? 네네 이제 쉬시는 날이었어요. 사실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 평일에 근무하시고 주말에는 쉬시는 분들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는 분들인데 예.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직원들 평도 되게 좋아. 이분이 책임감도 강하시고 직원들하고 이제 온화하시면서 소통도 잘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자기가 이제 그런 큰 축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자기가 이제 걱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이제 현장에 나와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제 특수본의 소방대 수사 또 입건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또 추가적으로 입장 정하신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과거에 사실은 이제 부산의 초량 지하차도 그 사건이 사실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경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소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맞게 많이 부과를 시켰었거든요. 예. 이제 결과론적으로 소방에서는 한 번도 처리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무혐의로 다 이제 수사 종결 됐는데요. 이번 건도 저는 뭐 확신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급 대원들이 사실은 이제 어저께 그 구급 팀장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쉬지 뛰었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몸에 다 이제 액션캠을 다 달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다 확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션캠이 증거를 다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어차피 다 달고 다니니까, 액션캠을 달고 다니니까, 그 현장 분석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서장인 동선에 관련된 것도 CCTV로 제가 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소방은 좀 자신 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속 꼬리 내리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나오셔가지고 책임지니까 책임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형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